안녕하세요. 6시 내다육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미니 내 다육 정원인데요. 요거 이렇게 합식해서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. 이렇게 꽃도 아주 예쁘게 피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모둠 합식을 해보니까 즐거움이 좀 있어서요. 오늘도 제가 수반을 이용해서 예쁜 아이들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. 네, 여러분들도 함께 즐겁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꽤큰 수반을 이용해서 모둠 합식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직접 만든 도자기 꽃신을 약간 좀 장식품으로 나들이를 한다는 느낌으로 신발을 좀 올려놔줘 봤고요. 여기에 제가 바닷가에서 주워온 큰 소라껍데기가 있어서 하나를 얹어 주었는데요. 옆에 작은 게 하나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 디스플레이를 하면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합식에는 제가 이렇게 평소에 좋아했던 홍어 그리고 오팔리나 그리고 제가 군생으로 데리고 있어서 아직 분갈이를 못 해줬던 펜지가 있었어요. 그래서 펜지 그리고 큐빅 크로스티 그때 농장에 가서 부러진 아이들 가지고 왔던 아이들 예쁘게 좀몇개 심어줄 거고요. 잎꽂이하고 또 분갈이하면서 남았던 다육이들 그리고 요 아이를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미크로칼립스 미크로칼립스인데 수영이 하나를 딱 모둠으로 이렇게 한쪽에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요 아이 하나 들고 왔고요. 또 희성 제가 이제 조금 번식하려고 잘라놨던 희성을 이용해서 오늘은 모둠 합식 예쁜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해 볼까요?
자, 합식한 아이들, 네, 제가 합식하고 나서 조금 자리가 좀 잡히면 다시 한번 찍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요 며칠 사이에 아이들 자리 잡고 또 물든 네, 모습입니다. 너무너무 예쁘죠? 밖에서 기온차 느끼면서 햇빛 잘 받으니까 너무너무 빨개지고 네, 합식했을 때보다도 오팔리나도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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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들었지요. 네, 많이 붉어졌어요. 그리고 펜지도 입장 끝이 훨씬 더 많이 물이 들었고요. 용어는 이렇게 빨개졌습니다. 핑크 용어리 되었어요. 홍옥도 진짜 많이 빨개졌죠? 네, 요거는 이제 홍옥금으로 나온 아이들인데 이렇게 또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졌네요. 미트로칼립스도 훨씬 더 예뻐진 모습. 짠! 자, 이렇게 해서 멋지게 합식하고 네, 자리 잡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. 너무 예쁘네요. 여기 희성 좀 보세요. 이렇게 빨개졌어요. 며칠 사이에. 네, 오늘도 6시 내다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예쁜 또 합식에 또 도전해봐서 멋진 아이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